생수가게 여러 가지 모양의 사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창조지, 격월로 나오는 잡지를 편집하는 일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 창조가게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이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 마치고 나서 수료증 받고 나면 천조과학하고 이제 이별을 하면 어떻게 되나, 천조과학 사역을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앞으로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뜻에서 천조과학 캠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자료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시간이 되면 끝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평소에 식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 그런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걱정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햄버거나 이런 걸 아이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도 많고 그러실 텐데, 강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또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걸 이렇게 메모를 하셨다가 이따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메모하셨다가 저에게 질문하시면, 질문하실 때 이렇게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죠. 메모 안 하시고 질문하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 질문을 제가 잘 이해 못할 때도 있거든요. 메모를 하셨다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조론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비판도 많이 하고,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그다음에 지구가 나이가 이렇게 10억 년씩 됐다는 사실은 틀린 것이다, 뭐 그런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모든 창조론의 여러 가지 과목에서 배운 강의의 요점은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해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게 창조론의 중심이기 때문에 6일 창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이, 우리가 강의를 들을 텐데 하나님 만드신 음식이 언제 창조된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 그렇게 있고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순면에 운행하시더라.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빛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이 우주 공간에 있었던 거죠. 그죠? 이 2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이 원래 있었던 것 같죠. 근데 그 물을 자리를 정하신 일을 둘째 날 하나님 하신 거죠. 하늘에 궁창을 펴셨죠. 궁창을 이렇게 넓게 펴시고 그 위에 있는 물, 구름, 수증기로 떠다니는 물의 형태죠. 구름과 궁창 아래에 있는 강물, 바닷물, 지하수 이런 것을 자리를 정하셨고, 셋째 날 묻힌 땅으로 드러나라. 땅은 모든 식물을 내어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과일과 채소, 동물들이 음식으로 삼았던 과일과 채소를 셋째 날 만드셨고요. 넷째 날 우주를 조성하셨죠. 큰 광명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고, 사시, 징조,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아주 그 우주의 구조를 가지고 잘 설명하는 내용이죠.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면 일자가 바뀌는 거죠. 밤낮이 바뀌죠. 자전하면서 공전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바뀌죠. 그 넷째 날이고요. 다섯째 날,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래서 어류, 갑각류, 연체류, 물에 다니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늘에는 새가 날으라.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조류가 만들어졌고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땅에 계시는 모든 진승, 육축,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호흡을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혼자 있는 게안돼 보이니까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렇게 사람까지 만든 것이 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볼때 상당히 논리적이고 좋은 그런 순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둘째 날 물을 제자리에 정하시고 셋째 날 식물을 만드셨다. 만약에 하나님 실수하셔서 둘째 날하고 셋째 날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날 과일과 채소, 나무, 꽃 나오고 셋째 날 물을 제자리에 두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드시는 사과는요 94%가 물이고요 수박은 99%가 물입니다. 세상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 과일과 채소, 우리가 먹는 과일과 채소 중에 대부분 자기 체중의 90% 이상이 물이에요. 살아있을 때. 물론 말리면 무말랭이 같은 거 보면 수분 함량이 굉장히 적죠. 그거 말고 살아있을 때. 처음에 태어나서 살아있는 상태는 다 이렇게 90% 이상 자기 체중은 물인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체가 나와야 쉽게 말하면 재료가 있어서 반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식물의 생태를 과학자들 연구해보니까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지하수에 녹아있는 양분을 흡수하고요. 물론 농약도 흡수하시면 양분을 흡수하고 태양에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해서 자기 몸에 필요한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빛 있고 물이 있고 뿌리 나와야 과학적으로 순서가 딱딱 맞는 겁니다. 또 하나님 실수하셔서 셋째 날, 여섯째 날 만약에 봤다. 셋째 날 동물하고 사람 나오고 여섯째 날 과일과 채소가 나왔다. 이것도 아주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람하고 동물이 먼저 탁 나와서 먹을 찾았을 텐데 사흘 동안 먹을 게 없잖아요. 풀을 먹고 초식동물이 살고요.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을 잡아먹고 사람이나 개 같은 잡식동물은 풀도 먹고 동물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의 시작은 과일과 채소인 거죠. 그게 있어야 음식이 있는 겁니다. 셋째 날, 여섯째 날 바뀌면 순서가 안 맞아가지고요. 사람하고 동물도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흘 동안 나오자마자 금식. 그런 실수를 하나님 안 하시고 순서를 딱 맞춰서 정확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먹이사슬을 생각해보고 강압성을 생각하고 동물의 생태를 생각해보고 우리 과학, 뭐 태양과 태양계에 떠다니는 별들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생각하면 그게 하나도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은 모세 아저씨가 쓰셨거든요. 모세 아저씨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사람이에요. 자연과학자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도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3400년 전에 이렇게 6일 창조를 순서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쓸 지식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쓸 지식이란 말도 굉장히 거창한 표현이고요. 과학, 자연과학이란 말이 없었고요. 그때는 글이 없어가지고요. 여러가지 이상한 문자로 되어진 글을 종이가 없어가지고 이 돌이나 동물의 껍데기에다가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펄프에다 글자를 써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생태학 몰랐고요. 광합성도 모르고요. 먹이사슬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것은 겨우 과거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50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평선 넘어서 배 타고 나가면 낭떠러지도 떨어진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가만히 있고 주변에 있는 별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천동설을 다 누구나 믿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그 얘기 한마디 잘못했다가 감옥에 47년 동안 같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 사람이? 성이 갈씨. 예. 갈릴레오 갈릴레이는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그 말했다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셨어요. 겨우 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넷째 날에 우주가 형성되고 지구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사시와 징조와 일조와 연한이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였어요. 몇백 년 전에 그걸 몰랐습니다. 과학자들은. 근데 3400년 전에 어떻게 모세는 이걸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6일 창조 정확하게 썼던 것일까요? 먹이사슬도요. 이 생태학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것은 지금부터 겨우 100년입니다. 1892년에 그 110년이 좀 안 됐죠. 110년 전에 이 북극에 가면 만년설이 더 있고 꽁꽁 언 땅인데 여우가 거기서 살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우는 저기서 뭘 먹고 살았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탐험대를 파견했습니다. 북극에 가서 여우의 먹이를 연구해봐라. 해가지고 봤더니 작은 미생물을 조금 더 덩치가 큰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걸 새가 잡아먹고 여우가 그 새를 먹고 사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빙글빙글 돌아가는 사슬처럼 돼 있네. 이걸 먹이사슬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영어로 food chain, 먹이사슬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먹이사슬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이 학문이 발달돼서 생태학,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으라.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연구함으로써 생태학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먹이 사슬 몰랐어요. 110년 전만 해도. 근데 모세는 어떻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서 지금 현대과학에서 봐도 정확한 순서대로 그렇게 6일 창조를 순서로 썼던 것일까요? 거의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그걸 알아서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생각하시는 대로 불러주시고 모세를 앉아서 받아쓰게 했죠. 그래서 창세기가 저렇게 순서대로 잘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과학 책 중에서 세상에 생명이 어떻게 등장했을까?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들을 전 세계 있는 책들을 다 모으면요, 아마 이 방 가득 채우고도 나올 겁니다. 가득 채우고도 나와요. 근데 그 책들이 다 진리를 말하는 책들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교과서를 쓰고 나면요, 몇 년 있으면 개정판, 증보판, 3판, 4판 계속 책을 새로 발간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생화학을 넣었는데 그 생화학 교과서는요 19판이었어요. 같은 과학자가 교과서를,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19번 책을 바꾼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이 책을 왜 바꾸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옛날에 모르던 걸 새로 알아서 책의 분량을 늘리려고, 그걸 집어넣어서 책의 분량을 늘리려고 바꾸고요. 두 번째는 옛날에 알고 있던 이론이 틀리기 때문에 교과서를 고치기 위해서 개정판을 만든 두 가지. 옛날에 모르던 걸 알았거나 또는 옛날에 알고 있던 이론이 틀렸거나 그럴 때 개정판, 증보판을 만든 세상 과학책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 3400년 전에 쓰여진 이후에 단 한 번도 개정판, 증보판, 수정판, 3판, 4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전 세계 수백 개 나라 말로 번역돼가지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수정판이 없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진리란 뭐냐? 진리는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두 번째는 이 온 세계, 온 우주 어디에 가든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진리다 라고 진리를 정의합니다. 학자들은 어느 것이 진리일까요? 세상의 과학책이 진리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진리일까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더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6일 동안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신 과정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오는 날짜는요, 둘째 날에 자리를 정한 물이 있죠. 물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음식입니다. 말 그대로 음식. 음은 마시는 거고요. 식은 이빨로 버작 씹어가지고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참 중요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을 제자리에 정하시고 식물과 동물들이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물질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 날 식물체가 나왔죠. 지난 시간에 송기철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식물입니다. 과일과 채소, 풀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나무들. 그리고 또 다섯째 날에 먹는 음식이 크게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물속에 사는 것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연체류, 오징어 같은 것, 갑각류,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그런 거죠. 조개나 소라나 그런 것들이요. 또 어류, 물고기, 멸치부터 시작해서 고래까지. 사람은 참 식성이 좋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사람은 새도 먹고 알도 먹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 알은 주로 이 새들이 다 만드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물론 육식동물들은 육식동물들 나름대로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요. 사람 같은 잡식동물들도 동물 잡아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셨죠. 그렇게 해서 안식하심으로 인하여 창조 6일의 모든 사역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채소, 베지터블이죠.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과일입니다. Fruit and vegetable. 그 사이에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싸움을 많이 합니다. 도마도는 그러면 나무냐, 아니면 땅에서는 채소냐, 고구마는 채소냐, 나무에서 났냐, 이렇게 싸움을 조금씩 하는데 그거는 뭐 다 영리적인 그런 이유에서 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도마도는 이렇게 보면 1년생이지만 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일로 불려야 된다. 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주로 먹는 주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채소라고 해야 된다. 하여튼 논란이 좀 있죠.
과일은 세금이 비싸고 채소라면 세금이 싸기 때문에 처음에 채소라고 불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일하고 채소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라. 여기서 식물은 이 나무를 말하는 플랜트가 아니고요. 음식 식자에 물건 할 때 물자입니다. 먹을 음식이 된다는 말이죠. 과일과 채소를 너에게 주는 이것이 너희의 푸드가 된다. 음식이 된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동물을 말합니다. 짐승과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곤충을 포함하겠죠. 그래서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준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육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물을 먹으라고 한 그런 설명이 없죠. 선생님 1장에는 동물 먹으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창조된 모습대로 동물들과 사람들이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서 사는 그런 채식성의 동물들이었던 거죠. 물고기는 뭘 먹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과 사람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고기는 뭘 먹고 살았을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덩치가 크다고 그래서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고 많은 음식을, 많은 양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은 육식을 했어야 할 것 같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도 잘 보면. 큰 동물들은 초식성이고요. 덩치가 작지만 힘들고 빨리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육식 동물입니다. 호랑이, 사자, 치타, 퓨마 이런 동물도 육식 동물이죠. 덩치가 큰 말이나 코끼리나 하마나 다 풀 먹고 사는 친구들이죠. 풀 먹고 사는 친구들은 덩치가 크고 동작이 느리고 풀을 먹고 살죠. 그러나 싸움을 잘하고 운동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동물들은 육식 동물인 겁니다. 덩치가 커도 육식을 하지 않고 당시에 채식을 했다. 그리고 지금 육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동물들 있죠. 사자나 개나 고양이 이런 잡식동물들 포함해서 우리에다 가둬놓고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식물에서 나온 채소나 과일에서 얻어진 그런 원료를 가지고 그 고기하고 아주 유사해 보이는 그런 냄새하고 모양 그리고 조직감을 만들어 가지고 주면 잘 먹습니다. 콩고기 드셨죠? 콩고기. 콩에 있는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소고기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조직감을 낼 수 있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동물성인 음식처럼 잘 조리를 하면 이 육식성 동물들도 갇힌 상태에서는 그걸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옛날에는 채식을 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동물들을 다 과일과 채소만 먹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서로 물고 물리고 찢기고 뜯기고 잡아먹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을 것 같다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그러다가 두 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 초식을 하면서 살던 동물들 중에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육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1차 재앙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농업과 동물과 사람에게 내려진 재앙을 말하고요. 두 번째 재앙은 홍수시대. 창세기 6장에서 7장, 8장, 9장까지 이어지는 노아가 살던 시대에 홍수 때문에 동물들과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두 번의 재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여러분께 잘 아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앞부분에 나오는 거죠. 뱀이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진짜로 죽는다고 하나님 그랬냐?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아담에게 권해서 같이 먹은 겁니다. 남자가 결심이 약했던 거죠. 부인이 먹자고 그래도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먹지 마 그랬잖아. 이러고 말려야 하는데 그래도 평소에 먹고 싶었든지 어쨌든지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만 아브라함 생각이 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런 재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잘못을 저지른 순서대로 이제 그 벌을 하셨죠. 뱀이 처음에 유혹을 했으니까 뱀부터 저주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하와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저주합니다. 뱀은 배로 다닙니다. 왜 뱀이 배로 다닐까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참 어렵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하나님 배로 다녀라 다녔죠. 땅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뱀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랬죠.
이걸 왜 그랬을까? 평생 동안 이거 연구하다가 돌아가시는 동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건가 말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고요. 여자는 뱀을 보면 무지무지 상하고요. 질겁하고 소리 지르고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 무슨 심리가 여자가 있길래 뱀을 저렇게 싫어할까? 그것도 평생 연구해봐야 물론 어떤 연구 업적을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 3장을 보면 그저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거 말고도 중요한 일이 많죠.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 다 동물학 전공하는 거 아니니까 또 동물학에도 뭐 연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지? 그죠? 멸종되는 동물들 안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동물원에 오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왜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안 좋을까? 이거 평소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뭐하다 왔니 땅에서? 그럼 저요 여자하고 뱀하고 왜 사이 안 좋은지 심리학 연구하러 왔어요. 창세기 3장에 다 써놨는데 내가 그러실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잘 뭅니다. 뱀이 왜 이빨을 길고 잘 물까? 이것도 고민하면 안 되죠. 창세기 3장에 또 잘 설명해놨습니다. 고민할까 봐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이런 저주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에게 저주를 내린 게 내가 너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고통을 주는데 이 고통이 그냥 아주 작은 고통이 아니라 굉장히 큰 고통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해서 넌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자식 낳게 안 했잖아요. 안 드셨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갈비 꺼내서 만들고 만들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사람을 창조하지 않고 이제 하와로부터 아이를 낳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유혹에 넘어갔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 아담에게 내리 저주인데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너가 이제는 쉽게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저주가 내려지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는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과일과 채소가 사람이 먹기에 좋은 적당한 맛있고 영양가도 높고 사람이 먹기에 굉장히 탐스러운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과일과 채소가 자동으로 열려서 그냥 가서 따먹으면 되는 그 조건이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낸 이후에는 사람이 먹기 좋은 과일, 채소보다 다른 잡초가, 다른 까시나무가, 다른 엉겅퀴가 더 우리가 먹을 과일, 채소보다 많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토에다 농사를 안 짓고 몇 년 묵히게 되면 쑥대밭이 된다 그러죠, 쑥대밭. 말 그대로 쑥대밭이 뭐냐면 쑥대, 잡초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기에 적절하지 않은, 별로 영양가가 없는, 맛이 없는, 시장에 나가면 가격이 높지 않은 그런 먹지 못할 것들이 더 잘 자라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채소나 곡류 이런 거는 농사를 지어야 먹는다. 농사를 짓는 것은 땅을 갈아가지고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요. 잘 자라게 물을 줘야 되고 물을 주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잘 자라면 되는데 옆에서 잡초들이 더 잘 자라요.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농사가 다 그걸 타작해가지고 수확을 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마에서 땀이 나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 찾아고 먹고 편안히 하루 종일 놀다가 잠자고 이래가지고는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재앙이 내린 겁니다. 두 가지죠. 땅에는 잡초가 더 잘 자라게 하는 재앙. 사람에게는 일하는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제 죽는다. 죽는다. 왜냐하면 너가 흙에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온 겁니다. 영적인, 물론 육신적인 재앙이기도 하지만 그냥 영적인 재앙이죠.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재앙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남자, 아담이 잘못했다는 그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온 지구의 농업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담이 잘못을 안 했으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런 것도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나쁜 거지만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요 세상에 농사 안 줘도요 과일하고 채소하고 쌀하고 보리하고 더 잘 자라고 잡초는 안 자라고 그런 세상이었을지도 모른다. 땅이 재앙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지금도 사람 때문에 재앙을 받죠. 여러분 환경 파괴하는 거 잘 보세요.
파괴되는 환경 모든 요소들을 잘 보면 다 사람이 그렇게 한 겁니다. 세상에 동물들이 수만 가지가 살지만요. 그 동물들 중에 자연 파괴하는 동물 보셨어요? 그러면 동물원에 가가지고 사자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쓰레기 처리장이나 뭐 핵폐기물 처리장이나 지하수 관로 공사 이런 거 하던가요? 동물들이? 안 해요. 사람들만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대륙을 날아다니죠? 서울에서, 한국에서 호주까지 날아가잖아요. 비행기로 11시간 가야 되는데. 거기 기러기들이 때를 지어가지고요. 이게 수십 일 동안 비행을 해가지고 때를 찾아가 날아가는 겁니다. 사람도 대륙을 날아가죠?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사람이 날아가면 비행기에서 내보내는 엄청난 양의 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지만요. 기러기는요, 대륙간을 아무리 날아가도 환경을 오염 안 시켜요. 사람이 댐을 지으면, 댐 지은 밑에는 전부 수멸 지역이 돼가지고 환경이 다 파괴되죠? 수달도 댐 공사하거든요. 수달도 댐 공사하면 환경이 파괴 안 돼. 사람이 있는 데만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돼서 세상의 동물들과 땅과 그들이 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더 많이 벌고 많이 먹고 많이 입자 이런 요구들 때문에 동물들이 죽고 멸종되고 땅과 바다와 이 공기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이때도 바로 그런 재앙이죠. 사람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 땅을 저주했을까? 땅을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고기 먹어라. 너 이제 스테이크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그런 얘기 안 하셔요. 아직도 그것은 밭의 채소다. 밭이라는 개념, 논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농사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닥치는 때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과 세상에 꽉 찼어요. 차가지고 컵에서 물이 넘쳐요. 이게 관영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셨는데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는데 사람으로부터 육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된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동물들이 뭐 잘못했어요? 그죠? 공룡이 뭐 잘못했어요? 공룡이 하나님 말 안 듣는 거 없잖아요.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공룡이 멸종됐잖아요. 홍수 때문에.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 화내서 저주하시는데 그때 이 동물들과 자연이 같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결과가 그 사람이 고기를 먹도록 한 것이죠. 노아공손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셨겠죠? 네, 샘함 야멧 부인 그리고 노아 부인 여덟 명에서 120년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방주를 지었고요. 이제 노아가 6살 되던 해 그달 1월 27일 그때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4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요. 세상이 다 물에 잠겼고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호흡을 할 때 이 허파로 호흡하는 기식하는 동물들 다 죽고요. 그러면서 1년 10일 지나서 방주가 완전히 아라산에 앉고 나서 홍수가 끝났죠. 그 1년 10일째 되던 날 창세기 8장 20절과 22절 9장 1절 4절을 보면 그 터키 아라산에 앉았던 방주문이 열리고 가족들 8명이 나오고 동물들이 이제 다 반항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 노아가 알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죠. 1년 10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동물들 먹이랴 그 싸면은 분비물 치우랴 배설물 치우랴 그 방전에서 8명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겨우 목숨 걸 자고 살아나와서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드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노아가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겨울이 있고 따뜻한 여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시사철이 뚜렷해지고 이제 그 구름층이 깨지는 걸로 인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심해져서 농사지는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제한된 축복입니다.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게 동물 심리학이라고 볼겠죠? 동물들은 왜 사람만 보면 도망갈까? 그것도 연구하면 안 되다. 사람에게 무슨 파장이 나오는데 동물들이 그걸 맞으면 다 도망간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래서 평생 고민하지 말고 여기 답이 있죠. 모든 짐승과 땅의 모든 것과 바다의 고운 고기가 너를 두려워한다. 너를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동물들은 너의 손에 내가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시고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로 식물, 플랜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이 너희의 음식이 된다.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과일과 채소다. 밭에 채소만 먹어라. 그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동물을 먹는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채소 먹었지만 이제부터 채소 먹듯이 이것도 다 먹어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는 피하고 같이 동물을 먹지는 말아라. 라고 단서 조건을 달면서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너희는 이 저주받은 땅이지만 지구에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식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이것은 추정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는 설명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 연구의 결과물들을 토대로 해서 거꾸로 추정해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볼 때 1년 10일 동안 방주가 떠다니면서요. 그 안에 있는 동물들 17,000 정도하기 한상씩 두 마리씩 하면 34,000 마리에다가 또 거룩한 것은 제사 지내고 이렇게 쓰려고 7마리 더 넣었으니까 따져보면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한꺼번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사람 8명 하고요. 나와서 본 땅이 어땠겠어요?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것이 없잖아요. 다 물에 잠겨있고 동물들의 시체들은 다 썩어 있었을 거예요. 동물을 살릴 수 있었다면. 다 썩어있고 물속에 1년 넘게 잠겨있던 나무들, 과일과 채소들, 곡식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었겠습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죠? 뭘 먹어야 되니까 방주에 태워갖고 온 동물들밖에는 우선 당장 식사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동물들을 먹게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거다라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격변을 거치면서 이 지구를 덮고 있던 두꺼운 구름층이 없어졌죠. 두꺼운 구름층이 없어지면서 오존층이 얇아지고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들이 막 통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체질상의 변화를 일으켜서 단시간 내에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이 더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유전적인 변화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몸의 상태가, 몸의 유전적인 형질이 아마 홍수 이전에는 지금하고 달랐을 것 같다. 그런 과학자들의 추정이 있고요. 또 추운 날씨와 아주 더운 여름이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걸 봐서 추운 겨울에는요, 추운 겨울의 날씨를 견디려면 단시간 내에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스키모들 보시면, 에스키모는 과일과 채소를 거의 안 먹죠. 거의 안 먹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 물개나 또 그 늑대 같은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사는 것이죠. 동물을 잡아먹으면 많은 칼로리를 단시간 채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양적으로 볼 때 이 식물과 동물의 몸을 보면 그 몸 안에 물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물 외 나머지 고형분, 고체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세 가지가 크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저는요, 제 몸의 70%는 물입니다. 제가 체중이 70kg, 79kg, 죄송합니다. 빼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서 79kg. 79kg인데요. 제 몸에 있는 물을 쫙 빼가지고 통에 담으면요, 20리터짜리 말통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물을 쫙 빼면, 뺄 수 있어요. 그 수분을 제거시키는 장치들을 과학자들은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고추 말리는 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원심 물리기도 있고, 열풍 건조기도 있고, 이동충 건조기, 여러가지 형태의 건조기 있는데, 하여튼, 동물의 몸에서 물을 쫙 빼면요, 대개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서 물을 빼면, 말통으로 두 개 나오고요. 나머지 덩어리겠죠? 그 고형분이라고 과학자들은 그런데, 쉽게 말하면 건더기죠, 건더기. 그 음식점에가 왕건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덩어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덩어리가 이렇게 쌓여있고, 여기는 말통 물 두 개가 있겠죠. 저를 분리하면. 그 덩어리 속에 뭐가 있느냐. 이거를 함량을 분석을 해보면, 70%가 물이고, 30%니까, 30% 중에 10%는 단백질이고요. 10%는 지방이고, 10%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이 골격이나 이것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조물질들인데요. 당분이라고도 하고, 포도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당분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세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섭취해야 사람들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식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체중의 90% 이상이 물이에요. 대부분 물이고요. 빼고 나면 물이고. 나머지 10%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10%, 10%, 10% 들어있지 않고, 식물체는 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과일과 채소는 빵이고요. 없고요.
콩 같은 그런 곡류를 보면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콩에서 기름을 짜면 콩기름이고요. 옥수수에서 기름을 짜면 옥수수기름이죠. 면실에서 기름을 짜면 면실이고요. 지방이 있죠. 그런 과일과 채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곡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지방이 적은 양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지방과 그 다음에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영양 함량이 틀립니다. 칼로리가. 칼로리가 열량을 따져보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요. 1g에 4칼로리예요. 4칼로리. 영양자는 4kcal 그러는데 평상적으로 그냥 칼로리라고 부릅니다. 칼로리. 지방은요. 2배가 넘어요. 1g에 9칼로리입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들은요. 지방 함량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근데 이게 다 맛있는 것들이에요. 포테이토 치, 프렌치 프라이, 새우튀김, 오징어 빵가루치도 튀긴 오징어튀김, 도넛, 또 아이들 좋아하는 그 여러가지 과자류들 있죠. 대부분 다 기름에 튀긴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자기 중량의 절반이 기름입니다. 기름에 튀긴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지방 함량이 높으니까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니까 살이 뺐죠. 살이 뺐죠. 칼로리가 높아서 그렇죠. 그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죠. 근데 지방이 9kcal이기 때문에 동물에는 지방이 많거든요. 동물에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 동물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과일, 채소, 곡류 많이 먹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단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또 온난 지역에 음식이 풍부한 곳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걸 별로 필요를 못 느끼고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고 있지만 극지방에 사는 사람, 추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건 생존 전략입니다. 칼로리가 부족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동물류의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운 겨울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도 동물을 먹는다. 동물 먹으면 칼로리를 빨리 섭취할 수 있으니까 건강해지고 나중에 에스키모라는 인종이 생기는데 걔네들은 이 동물을 먹어야 하는 거. 이거 다 설명 안 했어요. 안 했지만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꾸로 유추해보면 아, 그 하나님께서 예상하셨겠구나. 그래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셨겠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동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이 많은 그런 곡류, 콩이나 옥수수 같은 거를 수확해가지고 키워서 거기서 기름 짜가지고 그거 먹으면 칼로리가 많이 섭취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콩이나 옥수수를 착유해가지고 그 기름을 오래 섞지 않고 놔두려면, 산패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제해야 되는데, 그 정제하는 기술이 그때는 없었고, 차기하는 기술은 물론 없을 테고, 정제도 못했을 거고, 그거 보관도 오래 못했을 거고, 어떤 기름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지, 어떤 기름을 먹어야지 괜찮은지, 그런 걸 다 그때 노화시대에는 사람이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동물을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졌고요.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사람이 사는 겁니다.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필요한 동물도 잡아먹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성경에도 음식을 먹으면 너희는 이런 거 참 좋은 거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너희가 음식을 먹고 나면 굉장히 마음 편안해지고 좋다. 육체적으로 힘을 준다. 그리고 음식에는 영적인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요. 식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생존을 할 수 있고 영양 공급하고 어린이들이 성장 발육을 하는데 좋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면 심리학적으로 공복감이 해결되면 사람에게 굉장히 만족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무슨 그 상담을 하거나 계약이 걸리면 꼭 저녁 식사 한 이후에 해라. 뭐 이런 마케팅 전략들이 나오는 게 바로 심리학 때문에 그렇고요. 육체적인 활력을 줍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되면서 위가 공복하다는 것이 느껴 게 해결되고 나면 뇌의 여러 가지 작용들이 사람들 편안하게 하는 그리고 힘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심리적으로 만족한다.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능을 성경에서는 강조를 많이 하죠. 음식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다. 음식에 너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음식은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음식을 주시고 음식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기도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는 메시지를 내겠습니다. 세상과학은 이런 걸 얘기하지 못합니다. 세상과학은 그저 눈으로 보이고 시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음식의 기능이 이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음식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도 나오고 곡류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고 육류, 어류, 알, 우유 유제품, 청량음료, 당류. 나는 식품을 분류하는 것은요, 식품과학자들이 식품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먹는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도 이 식품의 기준을 따라서 설명하고 있고요. 미국의 그 식품과학회나 이런 데 가보면 식품을 분류할 때 꼭 이 순서대로 합니다. 과일, 채소, 곡류, 빵, 육류, 어류, 난제품, 우유, 유제품, 청량음료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아, 청량음료는 없습니다. 콜라 사이다는 없죠. 성경에. 지금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 이후에 이제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들이 구약에 보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창세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규례로 받은 그런 규정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동물을 먹게 하셨을 때 이정이 나오죠. 산 동물을 너에게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노니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라. 이게 요약하면 고기를 먹되 첫 번째 채소같이 먹는다. 두 번째 살아있는 동물을 먹는다. 세 번째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거 식품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채소같이 먹어라. 이 말은 뭐냐면 채소처럼 먹으랍니다. 채소와 같이 먹으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드실 때 상추하고 깻잎하고 싸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야채도 먹고 고기도 같이 먹으라 그러셨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먹으면 영양균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과일, 채소만 먹고 살았으니까 너희가 채소를 먹듯이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뭐냐면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에게 고기 안 먹어본 사람들이 많죠. 소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지테리언으로 평생 산 종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 고기를 먹도록 가르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평생 동안 과일하고 채소만 먹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한 20년만 그렇게 살아도 힘든데 노아는 900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갔다 벌써 이미. 그러니까 한 60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몇백 년 동안 없던 그 식습관을 싹 버리고 고기를 새로 먹게 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채소같이 먹어라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 살아있는 동물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왜 살아있는 동물을 먹으라 그랬을까? 이건 아주 축산학적으로 해석이 잘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살고 육식동물들이 사냥하는 걸 보면 죽어있는 동물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독수리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 이렇게 몇 가지를 빼고요. 스캐빈저 역할을 한다 그러죠.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동물들을 빼고 대부분의 육식동물들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들은요. 죽어있는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동물이 죽었나 보다 그러고 안 잡아먹고 그냥 죽죠. 그런 지혜가 있어요. 왜 그럴까? 동물이 죽고 나면요. 죽는 이유는 되게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다른 동물하고 싸우다 다쳐서 죽거나 뭐 길거리에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거나 그런 일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싸워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든요. 죽자마자 이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동물은 말할 것도 없죠. 병들은 이미 병들어 있으니까 그 병든 동물을 먹었을 때 똑같은 병에 잡아먹은 동물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지금 축산을 관리하는 규정들을 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자마자 건강한 동물이 죽었어도 죽자마자 그 몸에는 굉장히 많은 그 부패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장에 살던 미생물들이 나와가지고 오염시키기 시작하고요. 누워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벌레들이나 다른 동물이나 미생물들이 옮겨놓는 여러가지 오염물질들이 동물원에 들어가면서 아주 활발하게 번식을 해서 그 동물을 부패시키는 균 중에 다른 동물을 병들게 하거나 또는 다른 동물들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러한 균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또 기생충에 오염될 수 있죠. 그렇게 살아있는 동물을 먹는 것이 위험하기만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동물을 먹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꼭 살아있는 동물을 먹어라 그랬고요.
피하고 같이 먹지 마라. 이것도 축산학적으로 굉장히 해석이 잘 됩니다. 여러분, 동물을 도살할 때 닭이나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소나 닭이나 돼지 같은 동물 도살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보실 기회가 별로 없으시겠지만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물들을 이제 우선 기분 좋게 해줍니다.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죽어야 그래 근육의 강직이 덜 일어나고요. 그리고 고기가 연하고 그렇게 맛이 좋은 그런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동물을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따뜻하고 편안하고 음악도 틀어주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준 다음에 기절을 시킵니다. 죽이지 않아요. 심장이 끊어지게 안 하고 주로 뇌에 이 고주파 압력이 높은 전기를 통하게 해서 기절을 시키고 그다음에 심장이 이렇게 박동을 하는 상태에서 이 대동맥이나 정맥을 끊어서 심장에 박동하는 힘을 내서 피를 다 최대한 많이 방열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피가 동물의 피가 굉장히 좋은 미생물 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생물 검사하기 위해서 식품에서 이 식품에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식품을 채취에다가 믿어에다 깨끗하게 갈아가지고요. 이렇게 액체로 상태로 만든 다음에 배지에다 접종을 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으면 이 미생물들이 갈아가지고 거기에 미생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배지 중에 굉장히 많이 쓰는 배지가 블러드 아가 배지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원료로 사용해서 한천을 부어가지고 아가로 만든 그런 배지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영양소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굉장히 좋은 미생물 배지죠. 그러니까 동물 도살한 다음에 동물 도살해가지고 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대로 나눠가지고 정육점까지 가는 그 모든 유통 과정 중에 가능한 미생물의 생육을, 미생물이 사는 걸 억제하려면 가능한 피의 함량을 그 고기 안에서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줄이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살아있을 때 자기 심장의 힘으로 인해서 피를 밖으로 방열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하는 도축장만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동물 도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자기 나라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법을 사용해가지고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모든 나라는요, 이와 동일한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써먹거나 상했거나 설이 걷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유독 유약하거나 그런 물질이 묻어 있는 것, 그 염려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팔거나 만들거나 진열하거나 가공하거나 포장하거나 수입하거나 유통하면 그러면 식품위생법이 정한 벌 중에서 제일 중형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5조, 식품위생법 5조에 또 이런 병육 등의 판매와 금지를 하는 것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장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염려가 있는 동물, 그 질병에 대한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장기 또는 혈액을 이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하면 걸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은 가축전염병과 리스테리아병과 살모넬라병, 그리고 몸에 생기는 염증, 젖에 생기는 염증, 종양, 기형이 된 동물 적으면 안 되고요. 황달 걸린 동물들 도살해가지고 정액전염 팔면 걸려요. 걸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식품위생법 4조와 5조에 적용되는 그런 업체나 그런 개인은요. 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뭐 벌금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징역이고요. 이것이 그 심각한 그런 고발 사례로 접수가 되면 특정 벌들의 가중 처분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사형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동물이나 병 걸린 동물을 도살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이러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살펴보면 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 그리고 피를 다 빼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도살해가지고 동물을 먹으라고 한 것은 아주 이 식품위생학에서 볼 때 굉장히 적절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노홍철 끝나고 나서 그 당시의 자연환경을 생각해보면 그 동물을 잡아먹었을 때 사람에게 병이 걸리는 경로가 있거든요. 그 경로들이 되게 미생물이거나 기생충이거나 또는 식품첨가물이거나 농약이나 중금속 환경호르몬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에 식중독으로 병이 발발했거나 그걸로 사망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요. 그 사람 왜 그런 병을 걸렸거나 아니면 사망했는지 그 원인을 조사해서 통계 처리를 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식중독 원인의 순서가 이겁니다. 미생물, 기생충, 첨가물, 농약, 중금속, 환경호르몬. 근데 당시 노홍철 시대에 살펴보면 식품첨가물이나 농약이나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은 없었겠죠. 지금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니까. 그 당시엔 그런 거 없었고 미생물하고 기생충만 조심하면
음식이 안전했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살아있는 거 먹어라. 죽어갖고 썩은 거 병든 거 먹지 마라. 라고 말해주면 그러면 사람 병에 걸릴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식품위생을 관리를 잘 하셨어요. 당시 환경이 그런 거죠. 뭐 냉장고도 없고 냉동고도 없고 포장할 기술도 없고 썰어가지고 적당한데 이렇게 둘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를 먹지 못하게 하고 살아있는 동물을 먹게 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건 먹지 말아라. 이것도 피를 먹지 말아라 하는 조치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입니다. 요즘에 법책으로 말하면 무슨 법이 있고 그 법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또 각 시, 도, 정부에서 정한 조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판례들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상위 법을 정할 때 이런 법을 정한 거죠. 살아있는 거 먹고 피 먹지 마라. 그의 부속 조항으로 우상, 그러니까 유대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잡아놓은 동물들,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목매어 죽이는 거 먹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열을 해서 먹으라는 그 제도를 알았기 때문에 동물의 목을 따가지고 방열을 해서 그 제사를 지내고 그 동물을 먹은 거거든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우상 이 종교를 믿는 나라들 그렇게 안 한 겁니다. 동물을 목매가지고 죽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죽인 거니까 방열이 안 돼가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먹지 말아라.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예, 옆집에 큰 잔치 있다고 괜히 가가지고 부탄한 데 서 있다가 음식 얻어 먹고 거기 가서 절도 몇 번 하고 거기에 영향 받아가지고 점도 좀 치러 가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괜히 우상들 제사 지내는 데 가서 그 음식 얻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명령을 해준 거죠. 또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성경 구약을 쭉 읽어보면 먹으라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정해져 있는데 먹지 말라는 음식들 잘 보면 동물들이에요. 과일과 채소는 이거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나라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인데 규정들을 쭉 보면 육류에 대한 그러니까 육류와 그 다음에 우유 관련 제품 우유나 치즈 그 다음에 계란하고 난 가공품 이게 육류성 식품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죠. 과일과 채소에서 식욕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먹지 말라는 동물, 주의해라는 동물들은 대부분 다 동물들이에요. 과일과 채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레위기 10장 15절에 보면 무릇 스스로 죽은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사냥한 것이 아니고 도살한 것이 아니고 그냥 혼자 죽은 것,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이런 걸 먹는 자는 곤토이나 타우이나 물러나고 그 옷을 빨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였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죄를 당하리라. 맞죠? 지금 다 식품 관리하는 사람들 그렇죠. 음식 따르기 전에 항상 뭐예요? 손 씻죠? 손 깨끗이 씻고 비닐로 씻고 이 손톱 사이에 있는 때들 다 빼고 그렇게 하고 음식을 다루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식품위생에서 관리를 합니다. 식당들 관리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동물 그 다음에 다른 동물하고 싸우다 이렇게 상처가 있고 피를 흘려가지고 미생물에 오염된 이런 걸 만지거나 옷에 묻히거나 이러면 그 상태대로 다른 음식을 또 만들고 악수하고 얼굴도 만지고 그렇게 하면은 계속 그 미생물들이 오염돼 나가거든요. 전염병이 되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을 만지거나 옷에 묻으면 다 물로 씻으라는 거다. 아주 적절한 조치죠. 요즘 같았으면 뭐 락스에 빨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화학물질이 없어서 그래서 물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손을 물로만 흐르는 물로만 씻으시면요 음식을 만들 때 물이라도 씻어야 돼. 상추 삶을 때 물수건을 잘 이용하십시오. 90%는 떠나. 이제 운이 나빠서 굉장히 독성이 큰 그런 식중독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90% 제거하는 것 가지고도 부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 먹는 것보다 깨끗하게 씻을 몇 가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신명기 13장 3절 보면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한 염소, 사슴, 노루나 토끼나 뭐 오리 이런 거 다 안 먹고 요게 정해져 있는 거룩하다고
신명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고음식들만 골라서